모두들 터라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된 로맨스 판타지 작품 외과의사 엘리제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액션 작품 테러맨 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의 인기작이죠. 나 혼자만 레벨업의 네. PV가 공개됐다라는 아주 소식입니다. 아주 굵직한 작품들의 PV 잘 네. 나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된 로맨스 판타지 외과의사 엘리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12부작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일본 종합 콘텐츠 기업이죠. 카도카와랑 협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카카오에서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카도카와의 대주주가 카카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뭐냐. 28일 티저 이미지와 함께 주요 제작진이 공개됐는데 방영이 네. 4월이래요. 4월? 네. 뭐 이렇게 갑자기? 뭐지 이거? 금방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 카도카와가 러브콜을 보냈다고 해요. 우리 이거 애니로 만들어 보자라고. 네네네네. 그래서 카도카와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큰 기업이고. 그렇죠. 네, 일본 내 상장사, 일본 만화 쪽의 상장사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카도카와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카도카와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대기업인데 거기에 대주주가 카카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유명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단행본 잡지 이런 걸 출판하는 대기업인데 네네네. 국내에서는 뭐 너의 이름은 신사기 에반게리온,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 등 여러 애니메이션 그리고 출판물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러맨은 뭐냐. 테러맨 같은 경우에는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Y랩에서 지난 10일 날 드라마 아일랜드 12화 쿠키 영상에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도 Y랩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티빙이랑 연결돼서 나온 거죠. 어허. 그리고 티빙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래요. 요거는 네이버와 혈맹을 맺은 CJ가 네. 같이 네이버 웹툰 작품을 가지고 네. 제작해서 나오는 것. 그렇죠. 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슈퍼스트링을 대표하는 작품인데 Y랩의 히어로 유니버스잖아요. 음흠. 그래서 요걸로 일단 크로스오버 작품 테러대 부활을 내기도 했고 네네네. 요 테러맨이 잘 되면 테러대 부활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확대시킬 수 있는 슈퍼 컨텐츠로 가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티저 PV가 공개가 됐는데 네네네. 티저 PV에서는 웹툰의 초반부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네. 아직 성우 캐스팅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PV에서는 방영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네네네. 이번 겨울이라고 이번 겨울이라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정도겠죠. 요 안에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워낙 대작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서 20만 명 이상이 애니화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올렸던 네. 그런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제작 소식이 없으니까 아 역시 잘 안 되나? 웹툰 애니메이션은 어렵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네네네. A1 픽처스가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네. 막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네네네. 막 계속 시끄러웠는데 또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 또 조용해졌잖아요. 네. 조용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소식이 나온 거죠. PV가 나오면서 겨울에 공개된다라고. 네. 일단 새 애니메이션 모두 굉장히 플랫폼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곳에서 만들거나 네네. 아니면 서비스가 되는 만큼 IP 확장의 시너지가 플랫폼 비즈니스 차원에도 연결될지 네. 이걸 좀 기대하게 돼요. 특히 엘리제 같은 경우에는 루판 작품으로 일본에서 제작한 건데 네. 이런 사례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작품들이 애니메이션 왕국인 일본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네. 그리고 거꾸로 테러맨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건데 글로벌 성과를 어떨지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요거는 애니메이션에 나올 때 저희도 직접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아보카도님께서 하신 질문 혹시 이것도 답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 웹툰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 한국 웹툰이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 일본은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만드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은 상업성이 없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건지라고 하시는데 이건 단순하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 영화에서 할리우드가 있으면 네네네. 애니메이션에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그 정도의 어떤 시장 크기의 차이도 있거니와 그 제작력이라는 것도 네, 있고 제작 역량의 차이도 있거니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의 원작이 그 할리우드산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에서 히트를 친 무슨 소설, 무슨 작품이 할리우드에서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산업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쌓여있는 일본에서 원작을 한국에 웹툰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력이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면 와이낫인 거죠. 와이낫.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제작 자체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아동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일본에서 방영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튜디오 N을 통해서 만든다거나 해서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것도 꾸준히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개봉이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는 났었는데 네네. 연애편지 같은 경우에 네. 그 연애편지를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리코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되게 설레는 소식이었죠. 네. 그게 정말로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극장용 장편을. 맞습니다. 원작도 한국이고 웹툰이고 제작도 한국인 한국 극장에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소식인데 그쵸. 후속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석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히 이제 그림이 어떻고를 떠나서 네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